1999년 차인표는 왕초 가요제에 참가해 노래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다면 차인표가 선곡한 노래는? 한편 1994년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 출연한 그는 엉터리 중국어로 웃음을 자아내고 당신은 천지신명 목불인견 주풍낙엽 신토불리 그렇게 무서운 말을 요즘에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이렇게 되고 싶나? 뒤이어 1997년에 출연한 쇼 토요특급에선 이휘재와 대구 패러디에 도전했는데 사람들은 다 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데 단 한 사람 넌 날 우습게 봤어! 그건 맞아! 무슨 사람이야? 웃기잖아! 그리고 그는 싱크로율 200%를 자랑하는 변신의 귀재였으니 결정적인 립싱크 무대가 끝나고 이번엔 인간 복사기로 변신. 오, 엘비스. 와. 춤을 잘하시네. 우와. 나가렸지.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차인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이클 잭슨 문장 공개.